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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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이네. 누가 저렇게 어우 우베코는 친일파에게 주어버리고 마총령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낙타는 죽었어요. 아이고 아마 오늘 이것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왜냐면은 좀 높은 데를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를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여기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절벽이죠. 서울이냐고요? 서울 맞습니다. 서울 한 복판이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절벽일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절벽일까요? 직접 이 절벽에 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우와. 와. 대박. 눈 오면 못 올라가겠는데 이걸? 아, 저거 우리 스태프들 아니야?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니 올라 위에서 뵐게. 위에서 뵐게. 위에서. 아, 죄송하네. 뭐 이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거죠 뭐. 아이고 삭신이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창신동이라는 곳이에요. 해발 125m, 낙산이란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예요. 자 이제 이리 오시죠. 와우! 오, 뷰 죽이네. 야, 서울 시내 이렇게 높은 절벽이 아마 없을걸요. 여기가 유일할걸요 진짜. 야, 또 저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있고 저 보세요 여기. 와, 모르고 보면은 와 정말 장관이다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누가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나 하시면은 어우, 일제가 그랬습니다. 일제가. 저기가 채석장이었어요. 그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질이 좋은 화강암 산이 별로 없어요. 질 좋은 화강암 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야 이거 정말 장점 됐어. 경성부 채석장으로 땅땅땅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여기 낙산은요 조선 명당이에요. 그거는 조선의 정말 명당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라 됐어.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두부 잘리면 케이크 잘리면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프네요. 일제가 왜 화강암 석재가 필요했을까? 뭘 만들었을까?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조선 총독부금을 여기서 채석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냐? 경성역, 구서울역, 청사, 서울시청, 구한국은행 건물. 거기 보면 주춧돌 축하한다. 완공한 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토히로부군.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왔나? 어떻게 수입을 해요? 이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을 어떻게 채석? 다이너마이트. 뻥! 뻥! 채석장에서 사람 많이 죽어요. 요즘도 정말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당연하죠. 돌이 막 무너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일본인들이 했겠습니까? 나라 잃은 조선인들이 자기 손으로 훼손했겠죠. 자, 여기 낙산이 아까 제가 명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명당인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높다 높아 진짜. 채석장 전망대라는 곳이에요. 전망이 축여져. 자, 도착했습니다. 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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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봐라 이거. 살아있네 전망. 와, 서울 강북이 다 파노라마로 싹 다 보입니다. 와, 여기가 명당입니다. 명당. 동대문 흥인지문이 보이시죠? 저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한양 도성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 안쪽은 사대문 아니고 여기는 사대문 바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윤덕영평. 윤덕영평 했을 때 인왕산이 우베코였다. 그럼 우베코에 대칭할 수 있는 좌청룡이 필요하죠. 좌청룡 낙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베코와 좌청룡을 일제가 세트로 망가뜨린 거예요. 우베코는 친일파에게 줘버리고 좌청룡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정말 보존을 해야 될 이런 좌청룡의 기가 서려 있는 낙산을 누가 훼손했다? 일제가 훼손했다. 여기 이름이 왜 낙산일까요?
낙타의 등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낙타산 또는 줄여가지고 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낙타는 죽었어요. 저기 또 훼손당한 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절벽이 보이시죠? 저기도 화강암 산이거든요. 저걸 깎아버린 거예요. 이 낙산이랑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 산이었는데 중간에 떡 하고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잘 보이잖아요. 동망봉이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그럼 여기 낙산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저길 가야 되죠. 잘 갔다 오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네. 진짜 말도 안 나오네. 말도 안 나. 아이고, 드디어 왔습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여길 바라봤고 걸어왔어요 지금요. 원래 낙산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겠죠. 적어도 인왕산 정도의 산세는 있었겠죠. 절개지를 따라가지고 우리 슬라이딩 각도라고 하거든요.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여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원래는 다 이제 산 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돌을 채취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 조선의 길을 끊기 위해서 이 낙산에 있는 돌들을 캐가지 않았을까. 거기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기 시대 때부터. 는 농담이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채석이 이루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선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 피난민들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이었어요. 이거. 하나 둘씩 정착을 한 겁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가까이 가서 설명해 네? 뭐? 주시면 안 돼요? 가시죠 뭐. 아마 오늘 이것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 건물 보세요. 저 건물. 그 절벽 위에 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축대를 쌓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이 위에 또 이렇게 저 집들을 만들었는데 아슬아슬한데 의외로 안전해요. 이렇게 화강하면 진짜 단단하거든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 요 주민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처음 이게 올라와봤는데 차가 아마 덜덜덜 떨릴 정도로 못 올라오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마을 버스를 타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는 길도 있거든요. 아, 눈 오고 그러면 제설 작업도 하고 크게 뭐 대단한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택배 주문하면 잘 오나요? 네, 그래도 서울 시내니까 바로바로. 아, 여기를 또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둘 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보고 싶은 동네들은 사실 이런 동네지.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러 갈까? 그래서 고쳐야 할 곳들,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투어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 나라를 빼앗기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아, 비록 아픔의 장소이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던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역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어 여기서 끝!